어, 잡혔어. 글라이더를 날려볼까? 멀린을 갖고 와볼까? 어, 멀린도 째는 놈이잖아. 거기자님 그거 그 글라이더 예, 오거 예. 갖고 계신 거야 아직도? 예. 미라 상태죠 지금. 미라. 아, 이제 이쪽으로 로펫합니다. 로펫. 어, 잘한다. 굉장히 유일한 포인트. 때마침 등장한 오징어. 오징어. 꼴뚜기. 냉기갈 때. 올라가 저 정도로 보이는 실제로 이거 지금 보이시다. 지금 여기서도 점으로 보인다, 점으로. 6초. 6초 됐어. 아, 소이 됐어. 저희 님 커피예요 이거? 커피물? 네. 커피물이요? 예, 네, 일단 꺼주세요. 예. 예. 커피 다 잡실 거죠? 예. 저는 통과. 네 명 심심해요. 스릴하다 이런 거 날리면. 아, 그래도 보기 좋은데요. 이거 발사키트.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 연습용으로 사가지고 만들어 본 거거든요. 잘 나네요. 비용이 잘 맞춰있네. 잘 나네요. 아, 기체 자체가 뭐, 워낙 유명한 기체라. 아니, 발사기체. 이게 뭐지? 칼마토 엔진기. 첫 처녀할 때 택시 가다가, 오, 뒤집어갖고서. 우와! 그때 아시 그만 접을 뻔 봤죠. 내 길이 아닌가 하고 하늘 떠보지도 못하고. 이쪽이 좀만 넓었어도. 그렇지. 오, 번쩍했어. 몇 명 됐어? 아시 몇 명 됐어? 진짜 일본 놈들 진짜 옛날에 일본 놈들 너무 웃겼어. 일본 놈들 너무 웃긴 거 같아. 도로 종목 스마라시 슬라이딩 거 같은 도로 종목.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 말하는 것도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된다? 어떻대요? 스페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어제 그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와. 근데 웃긴 게 영훈이 회사요? 우리 자그만 사무실이잖아요. 하니까 좀 더워서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네. 아가씨들 난 없었는데 영업 나갔었는데 뭐 허름한 사람이 색을 들러매더니 갑자기 가운데까지 딱 들어오더래. 그러더니 뭐라 뭐라 하는데 하나도 작은 소리를 얘기하더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가씨가 아이 한사에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공정거래에서 왔는데요. 지금부터 노트북이랑 뭐 다 카피해 가야 되니까 이제 오라고. 공정거래에서 그런 걸 해요? 좀 있으니까 김현장 변호사 빨리 좀 와야지. 세 명이서 헐레벌떡 와갖고 이틀 동안 감사 받았어. 아, 파나소닉이 단합했다고 불었대요 지네들이. 미국에서. 아. 우아하진 않았지만 명맞춘데 어렵다.